안녕하세요. 백년이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프로 이발을 한 다음에 옆머리를 이제 확실하게 누르는 다운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셀프로 다운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셀프 다운펌 약대를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매직 아이롱, 뭐 이런 펌화약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운펌 전용으로 나오는 파마약을 사셔가지고 셀프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머리가 뻗칠수록 잘 눌리지는 않거든요. 모발이 강하고 또 모발이 많이 뻗치시는 분들은 잘 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일반 파마약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된 다음에 헹궈내셔야 이게 눌려지는데, 이게 워낙에 뻗치다 보니까 파마약의 그 점성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운펌 팩을 사용한 다운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요. 잘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운펌 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운펌 팩이라는 게 일반 다운펌 약으로도 충분히 발라지고 잘 고정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모발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팩을 만들어 가지고 좀더 찐득하게 만들어서 강한 모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딱 고정이 되게끔 다운펌 약을 만드는 겁니다. 일반 다운펌 약을 좀 적당량을 짜줍니다. 적당량을 짜준 다음에, 물론 이것만 가지고 되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머리가 너무 강하거나 많이 뻗치거나 고정이 잘안 되시는 분들, 금방 다운펌이 금방 풀리시는 분들은 이 팩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다운펌 약을 어느 정도 짜신 다음에 밀가루를, 아이고야, 밀가루를 살짝 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더 찐득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섞어서 조금 반죽 하듯이, 좀 묽게 반죽하듯이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일반 다운펌 약보다는 조금 더 찐득해지면서 이렇게 팩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다운펌 팩을 가지고 머리에다 발라서 머리에 다운펌을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다운펌 약보다는 좀더 찐득해졌어요. 찐득해졌기 때문에 바르면 조금 더 강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밀가루는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밀가루든 상관없습니다. 중력분이든 강력분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찐득하게 만드는 용도로만 이 밀가루를 섞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밀가루나 이런 건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찐득해지거든요. 그러면 잘 발라지지도 않고요. 나중에 세척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요. 적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머릿결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뻗치고 많이 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찐득하게 하셔가지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이걸 머리에다가 발라보겠습니다. 바를 때는 그냥 바르세요. 뭐 차근차근 발라가지고 뿌리까지 다 바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이렇게 칠해놓고요. 오, 찐득찐득해가지고 쫙 달라붙는데, 이게 찐득찐득, 자, 찐득찐득해 완전 딱 달라붙죠. 이게 밀가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돼도 다운펌은 다 돼요. 그리고 빗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뿌리까지 다 눌러줍니다. 특히 귀 밑에,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냥 떡칠하세요. 떡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빗질을 하셔가지고 뿌리까지 잘 스며들게끔 발라주십시오. 특히 뒷머리가 많이 뜨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잘 발라주시면 돼요. 샵에서는 이게 차근차근 바르게 되는데요. 집에서는 그렇게 안 바르셔도 돼요. 어차피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냥 바르시면 돼요.
바르시고 빗질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바르시고 그러면 뿌리까지 다 붙습니다. 자, 움직여도 쫙 달라붙죠. 집에는 이런 파마 용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티슈, 이런 티슈를 어느 정도 딱 잘라가지고요. 옆에다 붙이시면 돼요. 이게 두 겹이라서 한 겹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티슈입니다. 티슈로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좀 위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뿌리만 살짝 발라주세요. 숨을 살짝 죽이는 거니까요.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요 위에만 살짝 살짝만 발라주십시오. 이 상태로 한 15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머리가 많이 뻗치시는 분들은 뭐 20분까지 계셔도 되지만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령은 알겠죠? 일반 펌약에다가 밀가루를 살짝 섞으면은 조금 더 찐득해지기 때문에 이게 눌러서 붙이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 요령 꼭 기억하시고요. 한 15분 있다가 머리 한번 감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머리 감을 때가 됐는데 머리가 이제 많이 붙어가지고 휴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거 그냥 물로 때리면 되니까요.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휴지도 그냥 떨어질 거예요. 자, 머리 감고 오겠습니다. 네, 20분이 돼가지고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 머리를 감고 와서 보니까 옆머리가 잘 눌렸어요. 잘 눌려가지고 옆머리가 차분하게 착 붙었죠. 오늘 다운펌 약에다가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약간 좀 찐득하게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착 붙이는 많이 뜨는 많이 뻗치는 머릿결에도 쓸 수 있는 이 다운펌 요령을 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뒷머리도 뭐 어느 정도 잘 붙었어요. 원래 뒷머리가 잘 안 눌리는데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팩을 만들어가지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머리가 잘 완성이 돼가지고 세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머리가 많이 차분하게 눌려졌어요. 처음에 많이 뻗쳐 있었는데요. 다운펌 밀가루 팩을 사용해서 옆머리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많이 뻗치는 머리들도 어느 정도 잘 누르는데 용이하다는 걸 오늘 알려드렸고요. 다운펌을 하기 전에 먼저 다운펌에 맞는 그런 머리 길이로 미리 이제 셀프로 이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집에서 셀프로 이발하시고 다운펌 하시는 분들한테 꼭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하시다 보면 또 늡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요.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